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그림이 장식적인가요? 일반 풍경화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동양화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관찰과 묘사고, 두 번째가 구도였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그 장식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회화를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림은 장식적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내 그림이 어떤 공예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동양화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런 디자인적인 면이 약했던 것 같아요. 옛날 그림들 보면 중국의 아주 명화라든가 조선의 그림들 보면 굉장히 디자인 특해요. 특히 민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장식성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어떤 요소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굉장히 현대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양화를 생각해 보면 현대 건물이 굉장히 인테리어가 굉장히 러프해졌죠. 그림을 걸던 자리에 어떤 그 장식적인 그런 어떤 그런 조형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부조 형식의 추상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거 못지않게 동양화도 나름대로 그 건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식적인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풍경을 그린다든가 인물을 그린다든가 할 때, 우리도 어떤 그 다른 분야에 그 디자인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그림을 많이 끌고 와서 자기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루비통이라든가 구찌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디자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티스트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아티스트인 동양화가들도 그런 일이 자기가 주어졌을 때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상력과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키우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노력이겠지만 뭐 좋은 잡지들, 디자인 잡지들을 많이 본다든가 건축물을 많이 본다든가 인테리어 책을 많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그 식견 있잖아요. 자기 어떤 그 식견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자기 그림이 어떤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나한테 맞는 내 환경에 맞는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유채밭이에요. 그러니까 고창에 가면 보리밭이 되게 많아요. 청보리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너머가 청보리 축제를 하는 곳이고 바로 이 뒤에 관람객을 위해서 이렇게 유채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 뒤로 이제 가로수가 꽉찰 거예요. 그 먼데 산이 있고 그거를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할때아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게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스케치를 했던 거죠. 초록에 노란색이 막 있는 거고 저 뒤에는 구름이 막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부터 스케치를 할 때부터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장식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속에 빨간색 버스를 운다든가 숲속에 빨간 쇼파를 운다든가 어떤 그 산수화 속에 패러글라이더를 날아가게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던지고 또 현대적인 어떤 그런 시각적인 어떤 효과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현대적인 동양화 그 현대적인 동양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디자인적인 장식성 이것을 연구하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촌스럽지 않고, 칙칙하지 않고, 뭔가
나름의 울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채꽃밭과 그 뒤에 멋진 벚꽃나무 가로수가 있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로수 뒤로 둥둥 떠 있는 흘러가는 구름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적인 동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그림 화면 안에 어디에 색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내가 그 사물들을 배치해서 나만의 아주 개성 있는 디자인적인 그런 회화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